3번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건축허가 제한말 잠깐 살펴놓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받은 건축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번은 틀립니다.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건축허가 신청 시에 분양 목적의 공동택을 건축할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소유권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한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경우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시며 허가받은 이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안전 영향 평가를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안전 영향 평가는 재건 개정된 사항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안전영향평가 실시한 자는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자의 의뢰받아 실시하게 됩니다. 비용부담은 누가 한다? 의뢰한 자가 비용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현재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 특광이 건축허가 대상인데 공장 창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장 창고는 항상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충청남도 공주시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의 공장 건축하게 되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공장 창고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것이 건축허가 대상인데 이러한 건축 대손을 신고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다만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있다고 하면 대수선과 관련된 사항을 꼭 정리해 주실 것. 여기에 대수선하는 건축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 3층 미만이라면 2층 이하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죄다 전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반대 개념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이러한 규모 큰 건물의 대수는 허가받고 대수선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홉 가지 대수선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만? 수선행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것은 아홉 개 중에 6개만. 그래서 내력벽을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 복, 그리고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그리고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그리고 주계단,
특별피난계단, 수선하는 것, 이러한 여섯 가지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세 개 기억나셔야 됩니다.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안에 건축의 외부 형태, 다세대, 다가구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 기억나십니까? 지금 여기는 그냥 총론으로 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봐드릴 겁니다. 그냥 칠판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 나오면, 세 가지 이야기 나오면 수선 행위 나온다 할지라도 이만큼은 허가 받고 대수선하는 것이지 신고하고 대수선하는 것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올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신고 있은 날부터 며칠 내 통지해야 된다. 신고증명서 5일 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하면 며칠? 3일. 사용승인 신청하면 며칠? 7일. 예, 건축신고는 5일이고요. 착공신고는 3일이고 사용승인은 7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건축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하게 되면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러한 돈벌이가 공익에 저촉되게 되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현재 제한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결국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의 상급관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한 때 직접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권을 제한하며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네 가지 사항인 때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문화재 보전, 국민경제, 환경, 네 가지 요건으로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장관급이 아니다. 장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는데 한번 건축허가성을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기간은 3년 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217페이지에 해설 찾으셨죠? 217페이지에 해설 찾으시면서 우선 3번부터 보십니다. 해설의 3번. 건축허가 제한한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라고 이래 하나요?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한기간 그것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국방부 장관의 국방상 필요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축허가 제한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3번에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 구청장의 건축과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4번은 제한 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계속 눈에 익혀주십니다. 대신 지금은 제한 기간을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6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6번은 건축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 찾으셨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바닥 면적의 각 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 허용성에 관한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다 면적 80제곱미터가 3층이면 연 면적 얼마이다? 24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여기 건축신고와 관련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건축물 건축시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100 초과하게 되면 100 초과하게 되면 건축 허가 대상이거든요. 사전 결정 신청 대상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맞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졸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하여튼 1번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되는 창고 추천했습니다.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에 허가 받아야 된다. 공장 창고는 특광의 건축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건축의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3번은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맞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 규정이고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공법 규정인데 만약 건축물 있는 이게 제가 재밌게 이야기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있는 대지라고 하면 주종 관계를 따지게 되었을 때 건축물이 주물이고 대지는 종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받게 되면 종물인 땅에 대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해버립니다. 땅과 건축물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 부동산이다. 건물이 더 중요한 부동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건물 없는 나대지라고 하면 그때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물이 있는 대지라고 하면 어디에 따른다? 건축법에 따른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에 관한 패턴을 꼭 반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때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4번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건물 높이를 얼마? 3m 범위 내 증축하는 것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4m 증축하게 되면 층수가 달라지죠. 4m는 층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고 3m 이하는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 신고한 자 신고일부터 1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효력 없어진다. 2착이 원칙인데 1착, 3착, 5착 기억나셔야 됩니다. 건축 신고만큼 몇 년? 1년. 그리고 8번입니다. 8번은 안 봅니다. 8번은 안 보는데 4번만 잠깐 보십니다. 정답만. 건축 신고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별도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해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과 건축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누가 종물이다? 주종관계 따지게 되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종물이거든요. 종물에 대해서는 법적 가치도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하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 대한 축조 등이 모두 의제 처리되는 것이지 따로 신고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항상 이런 본문 보게 되면 주종관계도 염두에 주십시오. 누가 주물이고 누가 종물인지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단 넘기십니다. 작년에 나왔던 시험 질문이거든요. 건축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 계단의 증설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아무 생각 없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거 있습니다. 여기 대성과 관련된 기본형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이곡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신고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큰 건물인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6가지 수선,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뭐하고 신고하고 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3층 건물이라면 여기에 해당되죠. 비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이라면, 수선하는 것이라면 신고하고 신고하고 하는 대손이 되지만 지금은 수선이 아니라 무언, 증설, 새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축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건물 규모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고 하면 이때는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도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3층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이기 때문에 피난계단에 대해서는 수선행위만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되고 증설은 허가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이기 때문에 그 대수는 건축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우리 이거 기억나시겠습니까? 3층 이상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는 건축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수선 행위만 가능하죠. 내력벽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 그리고 무엇? 방화벽. 대신 우리 이 벽과 관련되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은, 수선하는 것은 건축허가 대상이지 신고대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 기억나십니까? 외벽 마감 재료를 수선하는 것, 건축허가 대상이 신고대상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나는 게 미관지구, 한옥마을이라는 경과지구의 건축의 외벽대 담장 변경에 대해서는 무조건 건축허가 대상이지 신고대상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허가사항이지, 허가사항이지 신고대상 아닌데 방금 보신 것은 방화벽을 수선하는 것이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뭐만? 수선행위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허가대상이라는 것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속의 해설 보시게 되면 3번 찾으셨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대수선이 건축신고 대상인데 4-1부터 4-6까지 묶어놓으시면 내력별 변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 수선 동그라미, 기둥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수선 동그라미,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그리고 6번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 수선하는 것. 그래서 3번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은 건축 신고 대상이라면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3층 이상이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수선에 해당되는 대수선만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다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4번입니다. 1층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둘 다 합치면 연면적 80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하시길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할 수 있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2층짜리를 할지라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단층이라면 1층짜리 말합니다.
1층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100이면 옆 면적은 100이거든요. 100 이하 건축물 건축은 신고할 수 있다. 그 말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사항과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십니다. 아마 10번이 올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때문에 시사성 있는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을 하더라도 바닥 면적 합 85m 이내 증축인 경우에는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시장 건축은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 공장 추모습니다.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공장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건축 허가하는 것이지 도지사의 승인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입니다. 건축신고한자가 신고일로서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5번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할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이래 하나요?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기간은 몇 년? 3년. 그리고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연장하면 1년 연장하는 것이지 2년 연장하는 거 없습니다. 2년 연장하는 거 없다.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시계. 국토계획법에 개발이 허가 제한하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 도시관리계획 수립중으로서 결정되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래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 말까지 기억해 놓습니다. 예, 11번은 한번 봐놓습니다. 11번은 바로 5번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건축신고한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맞다, 틀리다. 1착. 건축신고는 1착. 6개월이 아니라. 제가 시끄럽게 해서 이렇게 틀린 것이지 혼자 시험 문제 보면 맞추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2번, 13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사용승인은 1번 문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1번 문제는 그냥 지나가시고 우리 이거 기억나시겠습니까? 건축공사 모두 완료하게 되면 사용승인마다 완공한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사용승인과 관련된 처리 절차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며칠 실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그리고 저 사용승인 받은 때부터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관리라 하고 저 유지관리 기간 중에 철거신고와 멸실신고 기억나십니까? 철거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멸실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시는 게 정기점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정기점검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설비에 대한 하자 조사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사용 승인 후 몇 년 지난 10년. 저 10년 이야기 나오면 항상 하자 담보 책임과 연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택법에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도 사용공사부터 몇 년 지나야 된다? 10년. 하자 담보 책임이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 10년 경과된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집합 건축물이라면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고 정기점검 실시하게 되면 정기점검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실시하고 정기점검 방법은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정기점검과 관련된 특이한 사항을 우리 두 가지 보셨는데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전 통지는
사용사 후 10년 경과된 날 또는 직전 정기점검 한 날부터 몇 년 되는 날 2년 되는 날에 몇 개월 전에 괜찮습니다. 어차피 10월 25일까지만 기원하면 됩니다.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마치게 되면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점검 결과는 며칠? 30일 내 시군 구청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철거 멸 신고에 관한 사항과 정기 점검만큼은 꼭 한번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공개 공지 올해 시험에 나오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 뉴스. 벌금 600만 원 나올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장지구. 세종시에 아니시니까 안심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장지구 노후산업단지 기억나십니까? 노후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공개공지 설치 하여야 한다. 올해 개정된 공개공지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공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탤런트 안문석 기억나시죠? 직업은? 종업원 판문석. 판문석 맞추셨습니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판문석이라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고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얼마? 1.2배 완화할 수 있다. 거기까지 봐주시는 게 올해 공개공지 때문에 보실 내용입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도시군 계획설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존속기간은 3년이거든요. 가설 건축물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 3년. 그래서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3년 후에 나무 베어내면 아깝죠.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공장은 조경 의무가 생략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물류시설 기억나시겠습니까? 물류시설, 냉동창고.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조경 대상 아닌데 그 물류시설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는 조경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봐주시면 공장 물류시설까지만 해주시면 조경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3번 녹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해야 한다. 녹지 지역은 이미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상업지역의 건축물을,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계하는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어야 합니다.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하.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공개 공지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증가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증가할 수 없다. 공법상 끝에 없다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1번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2번 조경 건너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반 공업지역의 종합병원, 2번 일반 주거지역의 교회, 3번 준주거지역의 예식장, 4번 일반 상업지역의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호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지던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레지던스. 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음이 나빠가지고. 평상시에는 조경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끔 단체 관광 오게 되면 호텔처럼 빌려주는 게 있거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의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런데 우리 기억하시길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중에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준공업지역만. 일반 공업지역은 공개공시 확보 대상 2단이다. 그래, 일준, 상준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일준, 상준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설마 일준의 1이 일반 공업지역이라면 서로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정답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얼마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100분의 10. 그리고 대지의 공개 공지 설치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한 때 용적률 얼마 이내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배. 1.2. 한 배면 완화해 주는 게 없습니다. 1.2배만 120%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처음 봤다는 표정이시면 한 장 넘기십니다. 1.2. 예, 그게 그거. 설마 높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하고 용적률 둘 다 나열해놓고 1.2, 1.2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툭 던져놓고 하나만 안 시켜준다.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또는 이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제7절과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얘는 서로 마음 상할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하나 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미리 한번 봤었는데 최근 기출문제 그게 안 다루어져가지고 근데 오늘 지금 기억 안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건축법의 구조 설비와 관련되어 29회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 이상은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 봐주실 것은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편리한 기능 또는 미관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다양한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을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그중에 안전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책 수정하면서까지 수정해드리면서까지 이것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진 발생 시에 진도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 내진 능력,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공개 대상은 둘.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한옥이라고 하면 목구조 건축물일 때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즉시 내진 능력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축법 하면서 지난번에 하나 바뀌었다 말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은 건축사가 주체가 되어 구조 안전 안전 확인하는데 저 건축사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건축 구조 기술사가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쪽이 간호사라고 하면 이쪽은 조무사입니다. 건축의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이다? 구조기사입니까? 건축사입니까? 건축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구조기사의 협력 대상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6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이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어떤 구조일 때 포항 지진 사건 기억나십니까? 포항 지진 날 때 빌라가 4층짜리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로서 지진에 기둥이
손상된 것 기억나시죠? 그런 사고를 반복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63, 서울에 가면 63 빌딩이 있거든요. 아, 서울에 가면 63 빌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6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어떤 구조일 때? 빌로티 구조. 그래서 건물 특정 부분이 한 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구조라 표현하거든요. 그게 3층 이상짜리 필로티 구조의 경우는 누가 구조안전 확인을 협력해야 된다? 건축구조기술사. 이거 올해 개정되었거든요. 3월달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또 개정되었다고 이야기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개정되었다고 드렸는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참 좋은 게 시험 가치 없는 것이 개정되었다면 볼 필요 없겠지만 시험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개정사항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방화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저 방화지구의 건축물 중에 내력 구조분화 그리고 오늘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지붕 죄송합니다. 내력 구조부 아니라 주요 구조부 그리고 지붕 그리고 외벽은 불에 잘 견디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 저 내화 구조는 우리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이 있거든요. 콘크리트가 불이 잘 견딥니다. 올해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방화지역원의 건축물 중에 내화 구조로 설치할 대상 찾으라고 하면 이 세 개가 박스에 만들어져 있을 때 짝지어진 것을 찾아내는 게 시험거리입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피난용 승강기 기억나십니까?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고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 높이가 31m 초과 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 고층 건축물.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하여야 한다. 올해 피난용 승강기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그것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층간소음 방지. 우리 과거 기출 문제에는 경계벽에 대해서만 시험에 냈거든요. 이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주택의 경우 또는 단독택이나 공간은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 아닙니다. 단독택과 공간은 한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하숙집의 경우는 주인이 방패란 말로 상황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설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구조설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자랑이지만 작년에 여기 두 문제 나온 거 저 잘 찍었었거든요. 안 믿는 표정이기 때문에 가사로 하는 표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협정 등의 잠깐 우리 그거 봐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봐야 되는데 우리 교재가 최근 10년치 기출문제만 다루다 보니 259페이지에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사안을 하나만 다뤄놨는데 259페이지 저 딱 세 개만 적어놓고 갑니다. 우리 잠깐 봐주십니다. 4번 이행강제금 얘는 문제는 풀 필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의 줄만 쳐놓습니다. 그냥 지금 기억이 나는지만 봐놓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서는 위법한 건축물을 뭐란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저 위반 건축물은 철거 등의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이런 지정명령에 의하면 상관없지만 지정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무엇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정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허가 거부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원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면 내가 공인중개사 했다고 여기에 준걸 등록하고자 한다면 사무실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이 위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중개업 등록 내주지 말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 위반 건축물이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고 하면 공사 중지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에 대한 1차적 제재이다, 2차적 제재이다. 2차적 제재입니다. 지정명령에 무한 때, 불응한 때만 이행강제 발생하기 때문에 위반 건축이라고 바로 이행강제 부과하는 것 아닙니다. 뭐부터 하고? 지정명령 내리고 지정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 부과한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법과 관련되어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하에 처벌합니다. 건축허 없이 건축하면 100, 용적률 초과하면 90.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거든요. 볼 필요 없습니다. 대신 올해 기억하실 것은 가중, 감경. 대신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감경은 중환형에 얼마까지 깎아준다? 절반, 50% 감경 시켜주는데 가중은 100분의 100. 이번 4월 이전까지는 50% 가중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얼마 가중한다? 100 가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 10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저 100을 쪼개보십시오. 절반 나누면? 아, 100을 절반 나누면? 예. 그래서 건축허가 없이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건축 증축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했을 때 그 면적이 50% 초과하면 가중 사유라는 거 기억하시고 허가받지 않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다세대 다가구택에 가구수 세대수를 몇 가구 이상? 아, 100을 나누면 55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 5가 보이면 그때는 가중 사유가 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동일한 위반 행위 하게 되면 가중 사유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가중 사유다, 감경 사유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위반 행위자와 현재 소유자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가중 사유가 못 된다라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책에 기본서에 있거든. 여기를 안 나와있으면 여기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얘는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다음 주에 저거 자료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천천히 하면 되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주십시오.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절차와 관련되어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인에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올해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주거지 면적 연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5번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삭제해졌다 말씀드렸는데 85가 60으로 바뀌었고 최대 5회가 없어졌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미리 알아야 되는데 저도 주말에 봐가지고 주말에 공부하다가 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번에 자료 만들어지게 되면 꼭 한번 같이 보는 걸로. 대신 이행 강습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나온다. 예, 주택법과 관련된 사항 함께 보시는데 여기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우리가 챙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세대 구분용 공태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고 안 나온 것 같고 27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71페이지 봐주십니다. 271페이지 10번 세대구분용공택 찾으셨죠?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나온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세대구분용공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세대구분용공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지 면적이 12제곱미터 이상일 것. 세대구분용공택에 있어서는 주거 전용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 이상을 해라. 그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주택법상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틀린 게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를 설치할 것. 세대 구분용 공택은 애초 만들어질 때 구분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미래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철거 시분 경량구조나 연결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세대 구분용공택은 공동택단 전체 호수의 얼마? 3분의 1 넘지 아니하고 전체 주거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얘를 하나 확인해 보시는데 이번 2월달에 개정된 사항으로 여기 세대 구분용 공동택은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저 개조하는 때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공동택관리법이라고는 다른 법률이 있거든요.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개조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관리법에 따라 개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용공택으로 개조하고자 한다면 최대 두 세대 이하로만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이 한 60평이라 해서 20평짜리 세 개로 개조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하나만 더 만드는 겁니다.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용공택으로 만들게 되면 몇 세대까지만? 제발 나중에 한 장짜리 나와 있습니다. 저 한 장짜리 개정되고 바로 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세대 구분용공택은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현관 이러한 것들을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분해 주실 것은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택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만 10분의 1까지만 그리고 저 공동택 한 동에 전체 세대 중에 얼마까지만?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기존 공택을 세대 구분용공택으로 개조하고자 한다면 최대 몇 세대까지 만들 수 있다? 두 세대. 그리고 전체 세대 10분의 1. 해당 동에 3분의 1. 반면에 세대 구분용공택을 애초 처음부터 만들게 되면 전체 세대 얼마까지? 3분의 1. 전체 주거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그래서 각각의 건설 기준을 구분해 주시는 게 올해 하실 일입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이면 주택조합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저랑 매개해 보시겠습니까? 전 나온다에 걸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주택조합 전 나온다에 걸겠습니다.
피자 10판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승립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하실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옆에 이제 1번 필요 없습니다. 2번 찾으셨죠? 2번 찾았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가로 해놓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택에 건설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25일 때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20세대였고요. 지금은 개정되어 30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따르게 된다면 1번은 좀 틀린 지문이지만 25일 때 기출문제 출제 당시에는 얘가 맞는 지문으로 파괴해놓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우리 30으로 바꿔놓습니다. 20을 30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는?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 없겠는데요. 답 2번입니다. 공법의 부정문은 아니한다로 끝나야 되지 없다로 나오면 틀립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그냥 직장 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인가받아야 되고 구미택 공급이란 말이 달려있는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는 신고하고 설립한다. 워낙 자주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본다. 동원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 지문 나는 충분히 이해된다. 이해 안 된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승계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채권 관계를 승계하는 것과 채권 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 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종전 소유자의 물건을 넘겨받는 것인데 등기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계하지만 채권은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 안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종전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했는데 특정 승계되었다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또 동의를 구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은 언제 할지 모릅니다. 계속 동의받아야 된다고 하면 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특정 승계의 경우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런 질문은 공포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얘기는 특정 승계라고 하는 민법 특례 민법 규정에 대한 공법상 특별 규정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공법과 민법을 비교하게 되면 상위법 특별법은 뭐다? 상위법은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법 교수님은 일반법을 가르치는 분이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제가 뭔 짓을 하더라도 봐주셔야 됩니다. 표정은 봐줄 표정이 아니십니다. 저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래 잡아두면 안 좋아하는 뻔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4번은 그런 의미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5번 시공자 공사계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무시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면 걔는 정답과 전혀 관계없다. 이게 10년에 한번 나오고 20년에 한번 나오는 지문을 제가 애써서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알려드린 게 없다고 하면 그거는 시험과 전혀 관계없는 지문으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저도 빨리 끝내드리고 싶습니다. 5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합원 사망으로 지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상속 충원 사유로서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 세대원 자격을 일시로 상실한 경우 일시적 상실 가로 해놓습니다. 시, 군, 구청장 인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저 일시적 자격 상실은 경미한 사유입니다. 시, 군, 구청장이 봐주면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걸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결혼 발생한 범위 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결혼 발생하면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 충원 사유로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 추가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뭔가 들어본 적 있으십니다. 그러면 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변경인가 추천없습니다. 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 승인청이라는 말 기억나신다면 또 하나는 자격 판단 시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6번 그냥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7번 함께 보십니다. 7번 찾으셨죠? 지역대조합의 가능 수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택조합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이선 후 자기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끝에 없다는 말 나오면 틀립니다.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기출문 참 유치해 보이시죠? 2번입니다. 없다라고 나오면 틀리다고 하니까 2번입니다.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립니다. 너무 가사로워 보이십니다. 3번입니다. 조합위원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후 조합원 자격 상실로 결혼 충원하려면 시, 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해야 된다. 여기 신고하고 공개 모집은 충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모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전이었습니까? 인가 후였습니까? 인가 전이라고 해주십시오. 인가 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다 제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원 임원이 근무 이상이 선고받아 당연 취득하게 되면 그가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 믿고 계약 체결하겠습니까? 퇴직하기 전에 각종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3번인데 사실 이 3번이 사실 총회는 원래 조합원이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립 총회와 조합원 선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출석률을 높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2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건 도시개발법하고 해 나가야 될 사안인데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안정환이라는 사람에게 게임하라고 부모님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정하나 게임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의결 종료수를 좀 달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는 개발법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환지 계획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도정법 공부할 때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대신 얘는 주택법과 관계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개발 계획인데 얘도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임원의 선임입니다. 임원 선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임원은 조합장과 그리고 이사와 감사가 있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처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3번의 조합 임원 선임을 의결한 총회에는
10%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20% 참석한다. 이러한 특례 규정이 옳은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산입니다. 대신 나중에 우리가 도시개발법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하나 게임이라는 말씀 드리게 될 텐데 최소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지만 정관 변경과 임원 선임, 조합 해산 중요하다, 경미한 사항이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적용한다. 그렇게만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공포 문제에 몇 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 수업 들으신 분도 이거 맞췄다고 하는데 모르고 찍었다고 합니다. 네 개는 좀 틀려 보이고 정하나 게임에 이거밖에 기억 안 나가지고 임원 이야기 나와서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세상 다 알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조합 저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8번, 9번, 10번 어차피 조합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보시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상사채 쓰셨죠? 주택상사채 함께 보십니다. 등록사업자가 주택상사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등의 보증 받아야 된다. 보증 추셔 주십니다. 여기 보증은 공공의 경우에는 보증 받을 필요 없고 민간만 보증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금 보셨던 등록사업자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에 관한 절차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택상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 다양한 채권 제도가 있는데 그 채권 제도 중에 토지 상환 채권과 방금 보신 주택 상환 사채가 있습니다. 둘 다 상환이라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 사채 발행 방식은 무조건 기명식입니다. 상환이라 말은 상환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기명식 증권인데 우리 어음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그 어음에는 반드시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을 때만 어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기명 증권이기 때문입니까? 기명 증권이기 때문입니까? 기명 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사용할 때 내 이름 석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이름 적혀야만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 형태를 뭐란다? 기명식.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실 것은 상환이란 말 쓰게 되면 얘는 무기명 증권이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상환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뭐? 기명 증권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명 증권일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저 토지 상환 채권이건 주택 상환 사채이건 뭐 적혀야 된다? 예. 이름 적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보게 되면 주택상사채는 취득자의 성명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얘는 끝에 없다가 있는데 불구하고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대신 이거 가지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19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발생된 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대신 우리가 1번을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금융기관에 보증 받았다고 하면 이 보증 순다고 하는 것은 등록사업자가 망했다 할지라도 보증 순자가 주택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효력 상실한다. 계속 유효하다. 효력 상실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발생된 경우 사채 효력 상실한다. 틀립니다. 사채 효력에는 영향 없습니다. 지급 보증에 관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채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은 그냥 필요 없고 5번입니다. 주택상사채 발행하는 자는 사채 발행계획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을 것.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확인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밑에다가 이것 하나만 적어놓습니다. 주택상사채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 몇 년? 3년을 합니다. 그것만 적어주시는 게 나을 텐데 안 적어도 될까요?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없지 않습니까? 여기 없는 지문인데 예,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83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 차시였죠. 1번 잠깐 1번 필요 없습니다. 1번 필요 없고 284페이지 잠깐 반놓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 한옥 건설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주택공사 서울특별시 각각 추천하시면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오늘 함께 공부할 때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하는 때는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B광역 시구에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50호 한옥 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관이 지정고시했다 하면 이 땅의 관할 관청 누구이다?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관청이 됩니다. 내가 이 땅, 내가 관할관청이야 지정했다면 그 자가 관할관청이 되기 때문에 이때 사업계획 승인도 장관에게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장관이기 때문에 1번 기억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 함께 보십니다. 1번 주거선용 단독택인 건축법령상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한옥 50호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1번 맞습니다. 단독택은 35이지만 한옥은 55부터.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급을 분할하여 주택건설 공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급할 요건은 몇 세대? 300. 3번입니다. 사업체는 공사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에 공사 시작해야 된다. 오착이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는 몇 년에 공사 착수한다? 오착. 1착, 3착, 오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 통보해야 한다. 60일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범위 내 공사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약속하시길 연장하면 몇 년 연장한다? 1년. 그때는 착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 1회 2년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 기간 연장이라면 얼마? 1년만 연장하게 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3번 찾으셨죠? 이것만 보고 마실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 승인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조합은 설립인가 받아서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한다. 2년 내 신청 맞습니다.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추진하기 위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자가 승인받은 주택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착공 신고를 말합니다. 착공 신고 말합니다. 착공 신고는 몇 년 내 해야 됩니까? 5년. 5년 내 착공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착이란 말 안 깨봤었는데. 그리고 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적 취소만 존재할 뿐 필수적 취소 없습니다. 왜? 입주 예정자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취소해버리게 된다면 입주 예정자의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필수적 사항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자가 주택건설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5와 관련된 사항은 경미한지 중요한 변경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얘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5번 질문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되면 저도 틀립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저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5%가 경미한 사항 기준이고 어떤 때는 10%, 어떤 때는 20%. 그걸 다 제가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거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아니, 영화는 아니라 다른 문제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법 이렇게만 좀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마 좀 올해는 주택법 많이 개정될 겁니다. 지금 다른 법들 다 많이 개정된 상태이고 그리고 농지법은 우리 마음 다음 아마 제가 5월 달에는 다 할 텐데 농지법은 마음 편하게 5분 찍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5번 안 찍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시겠습니까? 하는데